대학교 교육학과는 개인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인문사회과학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첫째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육 성과라는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관련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교육 평가 등 다양한 관점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교육이 강조되는 21세기 정보화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전통적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과 같은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3년 동안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대학 진학의 문턱에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학교에서 혹은 우리 교육학과에서 의미 있는 본인의 성장과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할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학과의 취업폭이 넓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학과를 진학하면 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과에 입학해 교육공학, 교육통계, 평생교육 등 다양한 전공학문들을 공부하다 보면 교사 이외에도 이러닝 교수 설계자, 평생교육사 등 진로 선택의 방향이 넓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교육학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평생교육 관련 개설 과목을 이수하면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기술의 발전 또한 빨라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학과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교육학과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종대학교 교육학과는 사범대가 아닌 인문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복수 전공을 통해서 타 전공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또한 가능합니다.